선수들 그 비결까지 한번 인터뷰에서 만나보고요. 변준영 열어 던지면서 득점. 아반도인데요. 선수 꼽습니다. 아반도 격전한 오세근 뱅크샷 튕겨서 나옵니다. 바깥쪽에 아반도 스파이맨 아반도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수비 떨쳐보내고 아반도 원골이었는데 자 최종이 됐어요. 원이에게 찍어두르고 있는 자리 원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아반도에게 아반도가 오늘도 직접 해결합니다. 투샷을 얻어내고 있는 자리 원이 앞서 아반도 선수의 공격을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설렁설렁 뛰는 것 같은데도 많은 걸음을 가고 있습니다. 아반도입니다. 스텝백 아반도 고치면서 파울을 유도 생겼다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네. 여유가 없으면 저렇게 수비 최진영 선수 많이 아쉬워하는데 예, 또 했습니다. 현재 16득점의 아반도 잘 들고 들어옵니다. 같은 상황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진영 선수가 좀 미리미리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아 그리고 정준원 역시 빨라요. 리바운드 정준원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흐름이 넘어갈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정준원 선수가 이곳 안양실내 체육관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바꿔놨습니다. 네 그렇죠. 양이 좀 거쳐서 배병준 박지훈 시간 해야 없습니다. 좋아요. 탑에서도 성공시킵니다. 문성구 아주 중요한 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네, 접했어요. 그리고 멀미 닦아내고 있는 아반도 점을 찍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터치가 됐기 때문에 골텐딩이 인정되면서 득점이 이어졌는데 변준영이 석점을 변준영이 왼쪽으로 치다가 스파이맨에게 좋아요. 노마리 스파이맨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죠. 예. 오세근의 미드레인지 여지 없습니다. 아반도. 아반도. 아 저는 아반도가 베이스로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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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거든요. 하지만 역시 나왔어. 제가 진지하게 한번 아반도 선수의 어떤 훈련. 변준영. 아 좋아요. 가서 변준영 건너왔습니다. 네, 여기서 3점. 아 네. 바로 저 확실하게 보여주는 플레이죠. 와, 지금 벨맨에게 오세근 패스를 건넸어요. 아반도의 석점인데요. 네. 아반도! 이 선수를 빨리지 마시고 갔습니다. 이제 딱 10분만이 남아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4쿼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어지는 KDS의 공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반도 탄력 네, 살리면서 좋아요. 아반도 몸 상태도 괜찮아요. 네, 한번 맞죠. 그렇죠. 선수의 실력 상황을 먼저 깰지 스파이맨 쏘겠죠. 먼 거리 스파이맨 스립. 앞서 스파이맨 선수가 각을 보다가 자 골 밑에서 바깥쪽으로 건네줍니다. 문성골인데요. 문성골 석점입니다. 하지만 리버풀 못 따내고 있는 문성골. 네 그리고 석점 변준영 스파이맨 직접 갑니다. 3포인트 28득점의 아반도 앞쪽에 김선영 툭 밀어넣고 들어가지 않았는데 팀이 네.